어떻게 임신 초기 없애? 우리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낙태 등을 들수 있다. 옆 윤리적 문제에 우리는 도덕적 논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초기 단계에 임신을 종료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말 당신이 집에서 임신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있다. 임신 자체 대형 낙태가 병원 환경과 가장 우수한 전문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여성의 건강에 위험, 그리고 자체 제작 낙태 집에서 수행하고 말할 수 없는 약 매우 높은 사망률. 당신이 운이 좋다. 당신이 살아남을 경우에 거의 언젠가 미래에 당신은 어머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임신을 제거하는 등 높은 가격을 하려고 하는가? 의료 낙태. 최근 인기에서 성장 의료 낙태를 취득한다. 낙태의 방법의 본질은 이것이다. 여자는 거부가 자궁 내벽에서 장소 난자 수여의 원인이 특정 호르몬 약물을 합니다. 낙태의 방법의 지지자들은 이 여성의 건강에 가장 해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 방법은 그 여성을 위한 적합한 사람 5에서 6주까지 그들은 이른 시간에 그녀의 임신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긴 경우 어떤 경우는 우선 때문 비효율적 헛 약물 유산 불가능하며 둘째 심한 출혈의 위험이 있다. 즉 낙태 의사하기 전에 정확한 임신 주소를 결정하기 위해 초음파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음파 외에도 여러 의사를 실시 연구는 여성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의료 낙태 후 다른처럼 그것은 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은 의사의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하고 여자는 의료 감독하에 특정 시간에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공흡입. 당신은 어떤 금기 사항이 있는 경우구 도물이기도를 또는 그의 원하는 당신이 임신을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의료 낙태, 당신은 진공에 대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널리미니 낙태, 불리합니다. 유산이 유형에도 이것은 초기의 기간에 행해진 다육에서 7주 최대까지. 진공흡입기 태아 및 태아막은 특별한 장치에 의해 자궁 공동으로부터 제거된다. 이 자궁 내에 부합을 생성하고 태아는 진공 청소기와 같은 흡입.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녀가 초음파 개최, 여자를 검사하고 시험에 1년을 통과. 진미생물과 질병의 순도에 얼룩은 성적으로 질병을 전송. RW 및 HIV의 혈액 샘플링. 금기가 없는 경우 여자 거수행 낙태. 다섯 후 7일 지어 초음파를 요구. 의사는 난자가 완전히 자궁뿐만 아니라 여자가 염증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많은 의사가 여자 예방적 항염증 치료를 처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수술 중단. 이 경우 시간이 없는 경우에 수행할 경우에 초기에 임신의 종료 수술 5에서 6주까지 그것은 밖으로 유일한 방법은 남아있다. 구현하기 전에 여자는 보다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수동 부인과 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과 소변, 감염에 대한 조사.
치료사의 상담. 동작 마취 전 여자와 이야기. 그는 그녀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마취의 최고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하에 수인 자궁 소파술에 가장 여자는 국소 마취하의 고통은 오래 갔다. 여자 눈을 통해 자궁에 잠후질 특별한 도구 속의 개방 상태로 자궁 경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확장기를. 그런 다음 큐렛을 이용하여 자궁광을 긁어 의사는 태아와 태아의 세포막을 제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취 후 여자의 온다 매우 빠르게 수술 후뿐 때로는 빠르게 그냥 30인치 첫날은 아마 수축 자궁을 하는데 도움이 옥시토신 여러 주사가 필요합니다. 이날 여자는 의사 산부인과 의사의 감독하에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음 날 한 여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친밀한 접촉을 제외하고 그들은 단지 의사의 허가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주에 대해 의사에 대한 방법으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개입은 매우 심각하므로 일주일 정도 후에 당신은 당신의 산부인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의사는 검사하고 초음파은 당신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여자가 밀접하게 모니터링해야 자신의 웰빙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단에게 응급 처치를 호출, 의사와 상담 또는 심한 통증 아니나 다를까 수술 후 엽새의 임신 상처 위 밑백업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당연하다. 자궁 궤양 및 여자는 경련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강하게 하지만 그것은 알람 원인이다. 제거는 모두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 자궁 내막의 상층 때문에 불가피 스포팅. 그러나 그들 중 너무 많은 경우 시간당 한 개 이상의 패드 출혈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알람입니다. 증가 체온. 낙태가 제대로 된 경우 증가 체온은 어떠한 경우이어야 한다. 고열염증의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볼 수 있듯이 당신은 임신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 없이 태아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물론 임신 제거하는 등의 큰 결정을 복용하기 전에 당신은 주의 깊게 무게해야 합니다.